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산카 박준우입니다. 여러분, 허위 매몰에 대한 유튜버 영상들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은 그런 뻔한 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허위 매몰 딜러한테 전화해서 잡아 족치고 뭐 경찰 부르고 백날 해보세요. 헛방입니다 진짜. 여러분, 제가 진짜 팩트만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허위 매몰은 하는 사람, 하는 놈도 인간이 아니에요. 완전히 진짜 못된 사람이지만 당하는 사람도 잘못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당하는 사람 잘못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전화를, 상담 전화를 하루에 되게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저는 제 휴대폰을 까고 오픈하고, 진짜 개인 휴대폰이에요. 예, 오픈을 하고 제가 직접 전화를 받기 때문에 다양한 전화가 많이 옵니다. 뭐 차량 구매 상담부터 뭐 차량 고장 상담, 또는 뭐 아주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아요. 그 중에 이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허위 매물에 대한 전화도 아직까지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분들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분은 아 진짜 어딜 가도 사기를 당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합니다. 저한테 어떤 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예시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다름이 아니라 다른 데서 그 중고차를 봤는데 시세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아 네, 뭐 제가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뭐 어느 정도 보시고 오셨나요? 아 한 1년 됐다는데 이게 시승차라 가지고 사장님 그거 허위 매물입니다. 이렇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요. 대도 안 해요. 그냥 시승차, 전시차, 관용차 이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거의 99% 허위 매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장님 그거 제가 맞춰 볼게요. 먼저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거 분명히 뭐 500만원 뭐 700만원 이렇게 팔 거고, 차를 그 다음에 뭐 3년 또는 5년 동안 이 금액보다 비싸게 못 팔 겁니다. 그렇게 걔네들이 설명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오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제가 당연히 알죠. 그런 전화를 제가 하루에도 몇십 통씩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아 알겠습니다, 허위 매물이군요, 제가 안 가기에 천만 다행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어떻게 말씀하냐면,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있다고 하고 차량 사진도 보내고 다 한다는데 사장님이 좀 비싸게 파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저는 아닙니다 사장님, 한번 가보세요, 그거 허위 매물일 겁니다 하면은, 이 사람이 또 근데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반문을 하시거든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가보라고 해요. 뭐 인천이든 수원이든 한번 가보시라고, 부천이든 뭐 가보시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그런 분들을 다 설득을 시키려고 했어요. 저도 다 설득을 시키고 어떻게든 가지 마시라, 그게 사기꾼이다, 가시면은 일단은 못 나올 수도 있다, 뭐 경찰을 대동하고 가시라, 제가 설명을 다 아무리 해드려도 그러니까 속임 당하실 분들은 이미 말도 안 되는 금액에 꽂혔기 때문에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가 타고 있는 차를 대차를 받아준대요. 근데 자기가 타고 있는 차는 뭐 지금 진짜 폐차 직전의 차인데 500만원에 사주고, 신차 완전 신차급차는 700만원에 살 수 있대요. 근데 그걸 믿으신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진짜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말이 안 통하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게 제가 아무리 가지 마라 옳은 길로 이렇게 하려고 해도 제 차를 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데서 멀쩡한 차를 사라, 제발 가지 마시라, 근데 사기꾼들이다, 그래도 갑니다. 아우 열받아. 와우 열받네. 와우 진짜 여러분들, 그 허위 매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당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허위 매물들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한 개 더 말씀을 드릴 거는, 유튜버를 통해서 허위 매물 뭐 단속 뭐 이런 거를 많이 하잖아요. 허위 매물을 없앨 생각을 해야 되는데 허위 매물 단속을 하고 허위 매물 피해자 상담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 허위 매물이 존재한다는 거니까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그 사람을 잡아서 족치고 뭐 처벌하는 거, 그렇게 하면 너무 느리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아예 안 당하면 됩니다. 예방책, 그냥 허위 매물이 없애려면 안 당하면 돼요. 그러면 걔네들 돈벌이가 안 되니까 당연히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안 당하면 돼요. 안 당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시세보다 정말 저렴한 차, 시세보다 누가 봐도 몇백만 원 저렴한 차가 있어요. 그건 무조건 아니에요. 그건 사기예요. 시세보다 몇백만 원, 뭐
진짜 뭐 1,000만 원, 뭐 900만 원, 시세보다 800만 원 이렇게 저렴한 차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살게요 여러분. 그냥 저한테 들고 오세요. 그냥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근데 그런 차가 없어요. 그런 차 없으니까 속지 마시고요. 네이버에, 제발 네이버에 중고차 치시고 들어가지 마세요. 그거는 제가 봐도 그냥 한눈에 봐도 돼도 안 한 허위 매물이에요. 요새 허위 매물 사이트 이름을 교묘하게 대기업처럼 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현대 뭐뭐뭐뭐 들어가가지고 뭐 돼도 안 하게 짬뽕해요. 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와 얘네들 대기업이다, 대기업 간판 걸고 하는데 설마 사기치겠어? 그걸 노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그것 때문에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잘 생각하셔서 제발 당하지 좀 마세요. 허위 매물은 당하는 사람 잘못이 커요 진짜로. 다른 유튜브 분들처럼 제가 허위 매물 딜러 뭐 전화를 해가지고 뭐 단속해드리고 경찰 대동해가지고 뭐 피해 보상을 받고 이렇게 저는 안 해드립니다. 네, 뭐 못해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부산이랑 서울, 경기, 뭐 부천, 인천 저쪽에 위쪽에 주로 허위 매물이 많기 때문에 거리가 있어서도 있긴 한데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여러분들 저는 뿌리를 뽑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안 당하시면 돼요. 예방사항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한 90% 걸러내실 수 있을 거예요. 참고를 하셔서 절대 당하는 일 없고 좋은 차량 안전하게 잘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